경쟁의 원리가 들어가지 않는 조직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쟁의 원리를 넣어놔봐. 그럼 어떻게 돼? 경쟁이 지면 죽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서비스도. 기업은 발전되죠. 경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예를 들어서 경쟁의 원리가 없다 그러면 살아남을까? 경쟁하기 위해서 오늘도 삼성의 연구진들은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막 고급 연구진들이 다른데 막 그 정보도 수집하고 어떻게 물건도 분석하고 발전된 게 뭔가 열심히 연구한단 말이지. 그 기술보다 앞서야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는 뭐야? 우리 이제 스님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스님들은 이해하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현실이 그렇고. 경쟁, 내가 봤을 때, 그래,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안주를 해보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동국대학교 석사과정이 불교학과 갔는데, 밀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 내가 깜짝 놀랐다고. 너 어떤 뭐 특임 강사 한 분만 딱 모셔놨더라, 특임. 야, 이래가지고 이게, 물론 조계종이나 종단에서 그런 다음에 이해가 가지만 학교에서, 학교는 뭐예요? 최첨단 지식을 해가지고 막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밀교를 빼놨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밀교를 빼놔가지고 내가 밀교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지도할 교수가 없어. 그리고 총장 학장이 딱 보니까 인도에서 요가 이걸 전공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총장한테 찾아갔어. 학장한테 당신이 좀 내 논문 지도교수가 좀 돼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썼잖아. 학장한테 내 지도교수 받아서 쓴 사람 논문을. 나중에 심사 받을 때 되니까 다섯 분의 이제 교수들이 왔다가 밀교를 알아야 나한테 질문하지. 어떤 밀교 이제 강사가 하나 있었어.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이제 답변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뭐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한국 불교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 석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한국 불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공격하는 얘기 못해. 막 종단에서 또 반대하고 하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불교 학교가 그러면. 티벳뿐만 아니라 인도 모든 거를 다 연구할 수 있는 그 교수진과 연구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응? 경쟁 번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한국 사람 다 나가잖아 지금. 인도로 가고 막 스리랑카도 가고 막 티벳으로 가고 저기 뭐 네팔 가면 한국 스님들 한 200명 정도가 법구걸 하고 있더라. 법구걸 막 그냥 옷도 남루 해가지고 막 돈도 다 떨어져가지고 법 하나 구하려고 그 림포체들이 저 동굴에서 수행하라 그러면 간다고 가서 막 한 3년간 수행하고 와가지고 얼굴도 막 노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만났어. 당신 뭐 배웠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초사과행 하고 있더라. 야, 그건 한국서 돼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어? 3년 동안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한국에 모든 법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분들은. 뭐, 어? 그런 것 같겠죠? 지금도 그렇게 있어. 그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어? 동국대 같은 학교에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총장이나 내가 총무원장 정도 되면은 바로 임명하겠어. 유명 그 뭐 번역가들 탁 내려놓고 인도, 어? 티벳 연구 바로 경전 탁 정리하고 번역해. 당신은 어디 가서 어디 파가 가서 수행하고 와. 그래 탁탁 받아들여가지고 또 어? 학교 기관에서 승가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책이 최고의 한국 불교가 되죠. 근데 지금 뭐야 포교합시다 이렇게 막 지금 뭐 우리 진우 스님도 막 하고 하는데 무슨 포교가 돼? 안 되지. 뭐가 있어야 포교가 하는 거잖아.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 방향을 뭔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이 대중들이 뭐 절에 가면은 심취라도 제대로 된다든가 뭐 지인을 통해서 뭔가 해결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가면 법학이 뭐 쓰러가고 하도 틀어가고 하는데 그러는데 아픈데 더 아파버리지. 안 맞아 그거는. 현대 그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들은 머리 아픈 사람들한테 하드트랙 해보세요. 더 정신이 좀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걸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이.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무너질 길이 있어요. 최신 정보, 최신 교리로 해서 공부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따지고 우열을 가지고 해야지. 다 배척해버리고 이거 우리나라 거 최고다 이렇게 있으면 세계인들이 봤을 때 때 포기해도 안 먹혀. 요즘에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이거 아셔야 돼. 법화경에도 제가 법사시대라고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는 제가 법자시대가 온다고 그랬다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법사란 뭐예요? 제가 수행자들이 오히려 이제 종교를 끌고 간단 말이지. 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잖아. 그 스님들은 틀에 갇혀가지고 하도 아니면 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빨리 개혁을 하려면, 불교 이런, 한국 불교가 쓰려면 빨리 그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 혁신은 이 조직이 딱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돼. 최도 지도자가 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바로 조직이 다 돼 있잖아. 예산도 돼 있고. 맘만 먹으면 바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어. 이것도 경쟁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안 하고, 혁신적인 안 하고, 포교합시다. 아무리 포교 부장이 돼가지고 저기 총무원장이 다닌다고 해도 불교 가참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다 다녀봤잖아요, 사찰을. 그 주지 스님들이 전부 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 신도가 있어야 하지. 그럼 뭐 줄곧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다 망한다.